축하드립니다. 경험 많은 분들이라고 하셨죠? 워낙 베테랑들이라서 네. 연기자도 있어요. 아, 그 가짜 하객들. 가짜야? 아, 가짜야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언니! 오, 언니 너무 이쁘다, 우리 언니. 네? 어머. 신동생이 아니었어? 처제 역할. 와. 아, 고마워. 하객댕. 아, 근데 사실 하객댕 연기가 너무 프로페셔널해요. 그러니까. 요즘은 진짜 완전히 장난 아니래. 막 아버지 어머니 역할, 저기 그쵸. 처제 역할, 네. 또 친구 역할 네. 다 세분화돼가지고.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, 저희 그 친동생이고요.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.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. 그래가지고. 그러면, 어디, 와튼스쿨, 막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거지. 아, 그래서 저 가짜 처제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. 네,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 이게 하객댕이 업체가 우리나라에 80여 개가 넘는데요. 그 정도로 하객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원하는 연령별대로, 그 다음에 성별대로 다 섭외가 가능하고요. 페이가 가장 높은 게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 역할일 것 같잖아요. 네. 절친 역할. 아, 바로 옆에서 가방 들어주고 다 챙겨주는. 그럼 서동주 변호사님, 미국에서도 이런 대행업이 있나요? 사실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소규모 웨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스몰 웨딩이니까. 자기 집 뒷마당에서 정말 가족만 모여서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걸 못 봐서 제가 찾아봤어요.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국에 가면 이런 거 있다라고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막 엄청 많더라고요. 아, 진짜. 저 같으면 안 불렀을 것 같아요.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너 불렀지 그러면 네 해야 되니까 안 부르고 그냥 왕따인 채로 했을 것 같아요. 저도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. 근데 그냥 외롭게 했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돈을 받고 하객댕을 했으면 했지. 그러니까. 지금 저건 무슨 짓이냐고. 뭔가 있겠죠. 그러니까 사람이 네. 뭐가 있겠지. 여보. 형부, 안녕하세요. 처제? 미국에 사는 내 동생. 그러니까 이제요. 드디어 보네. 반가워요. 형부,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. 우리 언니 울리면 가만 안 둬. 언니, 나는 엄마 아빠랑 가 있을게. 삼촌, 가요. 그럴까? 가자. 아, 어떡하면 좋아. 야, 드디어 처제를 만났네. 이쁘지? 내 동생. 당신 동생이니까. 근데 저 눈빛이 너무 무섭지? 너무. 뭔가 좀 풍족하고 여유 있는 남편의 집안에 비해 저희 친정은 도박빚과 각종 사기로 풍비박살난 전과자 가정이었죠. 아, 다 속였구나 배경은. 내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. 그리고 제가 늘 꿈꾸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고. 나랑 결혼해 줄래?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결혼을 약속했죠. 하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 가족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.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객 대행 업체에서 가짜 가족을 소개받았고 결혼식 날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다 외국 가 있다고 하고 그냥 자기네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던 거지. 근데 살면서 거지. 어디 그런가. 그럼요. 가족끼리 만날 일도 있고 그런데.